아시아! 제발! 한 마리만! 올라오거라! 예!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물고기 망댕이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비운의 검객, 외로운 낚시꾼, 낚시계의 장돌뱅이, 용왕에게 버림받은 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이니 다람쥐. 오늘 시방에서 피비린내 나는 망댕이와의 혈투를 다시 벌여볼 건데요. 왜 약속대로 궁평항에 가지 않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엊그제 영상 댓글에 지금 궁평항에 낚시를 못하게 막아놨다는 소중한 제보가 들어와서 발길을 돌려 이곳 저주받은 시방에 또 나와 있습니다. 궁평항에 갔으면 아주 자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뻔했어요. 암튼 소중한 제보와 협조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람쥐. 네, 그리고 송도 바다쉼터랑 연안부두 바다쉼터도 낚시가 금지됐다고 하던데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이 빠지는 타임이라 물이 쏙 빠지고 나면 바다의 폭군, 바다의 흉악범, 우리 애럽 친구들도 아작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놈이 오늘 또 무슨 뻘짓을 하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늘 민장대로 우리 애럽 친구들을 후드려 까보도록 할게요. 아이, 똥 싸고 있네. 아이, 첫판부터 걸렸어요. 아이, 시부래. 애럽은 물이 더 빠지면 잡아보는 걸로 하고 오늘 목적은 망댕이를 잡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원투에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예, 날씨가 무척 수상합니다. 지금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 아이, 잣된 것 같아요. 아,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아이, 고기 못 잡아도 좋으니까 비만 오지 말아라. 어, 입질 있었어요. 아이씨야! 제발! 한 마리만! 올라오거라! 예! 아, 뭐 이렇게 더럽게 가벼워? 없나? 아이씨! 와, 뭐 있어요! 뭐 있다! 예! 쟤라! 어이! 아이! 얘장! 망댕이 한 마리 잡힌 것 같은데 밑에 걸렸어요. 조심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야, 여러분 드디어 전설의 물고기 망댕이 한 마리 잡았어요. 아, 대박. 아, 가만있어. 놔줄게. 잠깐만. 아이, 뭐 이렇게 깊게 먹었어. 야, 해봐. 아, 해봐 이놈아. 아이, 아직 바늘을 빼지. 씨. 드디어 전설의 물고기 댕이댕이 망댕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예, 얼른 죽기 전에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야, 더 커서 오거라. 지금 또 살짝 입질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흥분의 도가니 당입니다. 어떤 놈이 입질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기다려보고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아이씨, 야자. 아이, 뭐야? 아이, 걸렸어요! 아이씨야라! 빠져라! 여러분! 또 한 마리! 전설의 물고기! 댕이댕이 망댕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엄청나죠? 예, 사이즈는 한 뺨 정도 되는 것이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야, 움직여봐. 으아! 예, 빨리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 놈은 그래도 망댕이 중에는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라! 오늘 안타깝지만 애럽 낚시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잘못 내려가다가는 뚝배기 날아가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와 협조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죠? 예, 요즘에 웃을 일이 없으실 텐데 이럴 때 재밌는 영화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성치의 소림축구를 입줄입줄 예, 소림축구를 봤었는데 제가 몇 번을 봐도 배꼽이 빠지더라고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요, 입줄. 아, 입줄 좋았는데 지랭이만 뜯어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아, 이 연장아. 뭐 있다. 망댕이에요. 또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망댕이가 한 마리 올라왔는데요. 망댕이 사이즈가 조금 커질 때도 됐는데 아, 여기 조금이밖에 없네요. 아, 연장아. 아, 너도 왜 깊게 삼켰어? 어? 아, 구차나 죽겠네. 자, 너도 더 커서 오거라. 10월달에 보자. 여러분들, 비가 웬만큼 내리면 그냥 맞으면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브라이 뭘 걸렸어 또. 아이씨, 아이 연장아. 여러분들, 낚시는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